안녕하십니까 은평구민 여러분. 은평인 뉴스 진행자 파발입니다. 최근 은평구 불광천에 미디어를 체험하고 겪어볼 수 있는 곳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핫플레이스가 될 그곳 파발이 기자가 다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파발이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불광천에 새로 오픈된 은평구 불광천 미디어 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불광천 미디어센터. 미디어 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제가 지금 상당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네, 여기는 불광천 미디어 센터 2층입니다. 2층이야말로 정말 미디어 센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층에는 1위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영상 조정실, 메인 스튜디오, 그 다음 팟캐스트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1위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진짜 1인 방송하기 너무 좋게끔 되어 있죠. 조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웹캠 컴퓨터까지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까지 다 있네요. 근데 여기서 나는 편집을 모르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는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습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미디어를 도전해보고 싶으셨던 분들, 근데 몰라서 못하셨던 분들 꼭 미디어 센터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파발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영상 조정실인데요. 영상은 사실 찍는 것뿐만 아니라 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쉽게 사실 스튜디오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은평구 미디어 센터에서는 그런 걸 다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오실게요. 네, 화면 조명이 감싸는 이곳 바로 메인 스튜디오입니다. 아까 파바리 앵커가 여기서 멘트를 진행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롬프터도 준비되어 있어서 뭐 대본을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이나 이런 것도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관 신청을 하셔서 여기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네요. 네, 우리 스튜디오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실, 편집실, 팟캐스트 방입니다. 한번 가보실게요. 일단은 들어와야 뭘 알지. 디지털 교육실하고 편집실답게 PC랑 노트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이지만 PC에서 편집하는 거랑 노트북에서 편집하는 거랑 조금씩 차이는 있거든요. 왜냐면 PC는 가만히 앉아서 일단은 그 정해진 공간 안에서 해야 되지만 노트북은 들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대신 그만큼 노트북이 무거워요. 근데 여기는 다 영상 편집용 PC가 들어올까? 영상 편집용 노트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무거워요. 하지만 영상 편집하는 데는 정말 무리가 없다는 거. 사실 미디어 교육을 하게 되다 보면 실습을 동반하지 않고 하는 미디어 교육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은평구 불광천 미디어 센터에서는 실습을 동반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이지만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 미디어 교육 뿐만 아니라 뭐 실습, 체험 같은 것들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여기서 강의 신청하셔가지고 배우시면은 굳이 학원 안 가셔도 돼요. 돈 아끼세요, 여러분. 안녕이라고 그러면 지금 다시 스튜디오에 있는 파바리 앵커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바리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미디어 센터는 각종 미디어 교육뿐만 아니라 체험까지 진행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파바리 기자 다시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미디어 센터를 제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두 분을 제가 양옆에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각자 한 번씩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불광 미디어 센터 지선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광천 미디어 센터에서 근무 중인 강민영 주임입니다. 아,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센터를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듣기로는 교육이나 뭐 장비 대여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교육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교육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불광천 미디어 센터는 주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구민 누구나 주민분들 어느 분들이나 다 상관없이 모든 연령층 분들이 방문하셔서 교육을 들으실 수 있게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영상 편집까지 이어지는 과정 그리고 유튜브나 다른 매체에 이제 그거를 등록시키고 송출하시고 1인 크리에이터부터 시작해서요 다양한 과정들이 있고 또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같은 편집 프로그램, 좀 전문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더 앞서서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메타버스나 아니면은 VR 교육, 드로잉 스케치 교육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되게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안에 조정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저희가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오디오 믹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오면 그런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방송 장비 교육으로 촬영부터 기획부터 시작해서 촬영, 편집, 그리고 제작 모든 전 과정을 그리고 방송뿐만 아니라 영화, 다른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저희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미디어 센터에 오게 되면 한 명의 방송국을 미디어 센터에서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고 저는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장비 대여 계획 사업도 있다고 해요. 그럼 대여할 수 있는 장비는 어떤 건지 제가 너무 궁금한데 한번 여쭤볼까요? 현재는 여러 가지를 기획 중에 있는 단계여서 전체적으로는 촬영에 관한 모든 장비들을 대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저희가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런 교육들을 하려면 저희가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나 1인 스튜디오들이 팟캐스트 이런 식으로 공간이 저희가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공간을 설비되어 있고 그 공간 대여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은평구에 이런 스튜디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미디어 센터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잖아요. 이런 스튜디오 공간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맞나요? 현재는 지금 이곳을 알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관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어떤 비용은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저는 이런 깨끗한 시설이나 한 번에 다 모든 걸 다 올인원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분께서는 은평구 불광천 미디어 센터가 구민분들이나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제일 목표로 생각하는 거는 주민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어떤 연령층이나 성별 어떤 부분을 가리지 않고 진짜 주민분들 부담 없이 누구나 오셔서 저희에게 교육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스튜디오를 사용하시고 장비도 빌려가셔서 모든 구민들께서 이제 유튜버가 되시던 아니면은 어떤 SNS에 올리시던 모든 활동을 모든 미디어에 관한 활동을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지금 아이들도 많이 오고 있고요.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되게 신기해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이곳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되게 이벤트적이거든요. 엄마들은 아이들이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것만을 봐도 아나운서가 된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엄청 기뻐하세요. 그거 볼 때 이곳이 되게 재미있고 궁금한 공간이 돼서 사람들이 계속 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간으로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야겠죠. 네, 충분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미디어 센터가 누군가
누군가에겐 꿈의 도전이 될 수 있겠고 누군가에게 또 제2의 인생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미디어라고 하면은 유튜브나 미디어라고 하면은 꼭 젊은 사람들만 위주로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은평구 불광산 미디어 센터에서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나이 제한, 성별 제한, 학력 제한 아무것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와서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미디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불광산 미디어 센터가 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은평인 불광산 미디어 센터 파이팅 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네. 네, 불광산 미디어 센터 파이팅! 네. 안녕! 네, 파바리 기자 취재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미디어에 관심 있는 은평구민 여러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은평인 뉴스 진행자 파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